경기도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8년 새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드 여파 속에서도 눈에 띄는 결실을 거뒀는데요. 경기도가 의료 관광의 중심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대장암 치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카자흐스탄 여성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마친 뒤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Слышала неоднократно о хороших результатах лечения в Корее. На это настроилась. Мне кажется, все зависит от позитива, от самого состояния человека. Я все эти дни вот после операции, она наша перейдет. 지난해 경기도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5만 5천여 명. 8년 새 무려 5배가 늘었습니다. 수입은 1,139억 원에 달하는데 16배나 뛰었습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와 성형외과, 피부과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사드 논란 와중에도 중국인 환자는 2만 2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가 경기도를 찾는 건 통역과 교통 지원, 그리고 지방 정부 간의 교류가 한몫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우수한 의료 기술이 각국의 의료인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까지 다 알려져서 한국을 찾는, 경기도를 찾는 환자 수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국제 의료 사업 10주년을 맞아 교류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에 더 힘쓸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범입니다.